안녕하세요. 올빼미 TV입니다. 여기는 경남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나환자촌입니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문둥이, 문둥병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문촌 마을입니다. 여기 마을을 보니까 한 30가구 정도 모여 살고, 예전에 이제 문둥병이 걸리면은 동네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여기 이제 집단 거주지죠. 문촌에 와가지고 모여 사는 이런 나환자촌들이 지역마다 다 있었습니다. 나환자촌에는 이런 교회가 동네마다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들이 그 종교 선교 활동도 하면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네 입구에는 이렇게 시골 빈집도 보이고, 여기 폐축사가 보입니다. 여기 축사들이 지금 보니까, 뭐, 가축을 키우고 있는 데는 없고, 다 비어 있고, 다 지금 폐건물로 돼가지고, 거의 다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다행히도 나병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됩니다. 이 나병균이 상 독합니다. 그래서 약도 상당히 독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병균은 그 일반적으로 쉽게 뭐 공기로 전파돼서 감염되는 건 아니고 피부가 찢어져 가지고 상처가 났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 환자하고 접촉을 하면은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제를 먹으면 전염성도 또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겁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눈썹이 빠집니다. 그리고 손발이 쪼그라들고 나중에 손발이 괴사돼서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서운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이게 잠복기가 상당히 길어요. 막몇년 동안 잠복을 해 있다가 나중에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한다는 게좀 어렵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는 문둥이를 문디라고 합니다. D자를 뒤로 쭉 길게 좀 발음을 빼야 되는데, 문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보통 접두사로 이거를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디의 뜻을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그건 어렵지만은, 대충 이런 뜻입니다. 밉상이다. 밉상인 짓을 할 때, 또 못생겼다. 문디같이 생겼네. 이렇게 말하고, 또좀 일을 멍청하게 잘못하거나 할 때도 문디같이 하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좀 머리가 모자라다. 이러면, 저 문디 같은 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꼭뭐 부정적인 욕설은 아니고, 경상도에서 문디야, 문디자석, 뭐 이런 거는 욕은 아닙니다. 친근한 사람들한테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됐을 때, 이런 괴담이 돌았습니다. 문둥이가 어린 아이 간을 빼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이 막 돌아가지고, 초등학교 때 문둥이만 보면 전부 동네 아이들이 집으로 다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네 문둥이가 동양 오면은 막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말 밖으로 막 쫓아내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혐오의 대상이었죠. 여기 이 마을도 다른 뭐 일반적인 시골 마을처럼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보니까 대충 한 절반 이상이 빈집으로 이렇게 집이 비어 있습니다. 저희 고향 마을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도 보니까 빈집들이 방치돼 가지고 완전히 흉가가 돼 있는 집들이 많이 보입니다. 집도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뭐 최소한 50년 이상은 되어 보이는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문촌 마을 사람들은 손발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축을 많이 키웁니다. 애기처럼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워가지고 계란도 팔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여기 마을 안쪽으로 쭉 들어와 보니까 빈집들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 집은 지금 지붕이 다 주저앉고 없고 벽체도 뭐 일부 넘어지고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아주 낡은 집들이 여러 개 보입니다. 마마 걸려가지고 얼굴에 곤보가 되는 것보다 문둥이 나병이 걸리면은 완전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그 전염이 될까봐 무서워했습니다. 이 집은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집 같은데, 아, 진짜 빈티지가 줄줄 흐릅니다. 지금 벽에 막 이끼도 끼어있고, 이건 뭐 최소한 50년, 뭐 70년 정도 된 그런 건물 같은데, 지금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밑에 시멘트도 막 떨어져 나가 틈새가 벌어져 있고, 아주 위험해 보이는 그런 집인데, 여기 빈집입니다. 여기도 들어가 보니까 대문도 아예 없습니다. 떨어져 나갔는지 없고, 아마 여기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평소에 쓰시던 물건이 그대로 걸려져 있습니다. 장화도 있고 뭐 생수병도 있고, 또 양계를 하다 보니까 그 계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유품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유품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살던 상태 그대로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정리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시골에 가면은 이런 빈집들 때문에 너무 흉측합니다. 여기 마을 아래쪽에는 지금 큰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고속도로 IC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큰 공장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연립주택으로 두세 채를 같이 이어붙인 집도 있고 이런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을 사람들 중에 자식들은 전부 이제 치료를 하고 완치가 돼 가지고 도해지로 다 떠나고, 이제 부모님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빈집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요즘 한국 나환자들은 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 가지고 대부분 뭐 완치가 되고 옛날처럼 뭐 그렇게 흉측한 나병 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잠복기 중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감염되는 사례들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환자촌 문촌 동네 한 바퀴 쭉 구경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